가득 쌓인 내장 지방 제거 방법 이렇게 해야 뱃살도 빠집니다. 메가차 메가는 보리이사 가운데 싹이 난 부분을 말린 것.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없애주며 지방을 제거하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용기에 물 600ml를 넣고 끓어오르면 메가 75g을 깨끗이 씻어 넣고 약불에 10분간 끓인 다음 메가를 걸러내고 마신다. 산지차에 비만에 좋은 한방차로 소개되었을 만큼 다이어트에 응용되었다. 식욕을 억제하고 섭취한 음식물의 흡수를 막는다. 탄수화물 흡수 억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잎이 피기 전이 어린 뽕나무 가지를 짧게 썰어 그늘에 말려 볶은 것 30g을 준비해 뜨거운 물 500ml에 우려내 마신다. 한꺼번에 많이 끓여서 식후와 식전에 물처럼 마신다. 진피차 불껍질을 진피라고 하는데 이 진피에 들어있는 히스페리틴 성분이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 과육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회복, 피부 미용에도 좋다. 불껍질을 깨끗이 씻어 그늘진 곳에서 바싹 말린다. 진피 50g에 물원액을 붓고 은근한 불에 끓이다 물이 정도로 줄어들면 불을 끈다. 농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기농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기차, 감기차라고도 하는 연잎을 끓여 만든 차로 지방 제거 효과가 있기로 유명하다. 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살을 빼는 다이어트 차이기도 하다. 살이 빠지면서 피부도 고와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깨끗이 씻어 말린 연잎 60g, 율무산사자 10g씩, 진피 5g, 끓는 물 600ml를 믹서에 넣고 간다. 이것을 다기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우려 마신다. 몸에 산유수차 시고 단맛을 나는 산유수는 지방산이 풍부해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다. 몸에는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소화는 물론 변비,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다. 몸에 150g, 산유수 75g, 개화원고 2 작은 술, 설탕 약간을 준비한다. 오메와 산유수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투애리 물과 함께 강불에서 올려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40분 정도 더 끓인다. 마지막에 개화원액과 설탕을 넣고 좀 더 끓인 다음 2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따라 마신다.